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543페이지 계약의 해지입니다. 일단 의인은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 실효시키는 걸 우리가 해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유효한 걸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취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취소와 해제는 유효한 것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은 거죠. 뭐가 다르냐?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행위는 법률행위니까 취소할 수 있지만 해제는 할수 없다. 왜냐하면 해제는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 사유가 달라요. 취소 사유. 제한 능력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취소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 존재할 수가 있지만 있고요. 또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약정 해제 사유를 정할 수가 있고요. 또 쌍방간의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을 하는 점에서 할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네 가지 사유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취소 사유를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정 취소 사유라는 건 없는 거예요. 또요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을 뭐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약정 취소 사유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합의 취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로 할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가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도 해제 사유를 정할 수가 있고요. 합의 해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보시면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해제 계약, 합의 해제죠. 다시 말하면 쌍방 간의 계약으로 합의로 해제하기로 하는 경우 우리가 합의 해제라고 해요. 아, 뭐가 다르냐면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 행위고요. 해제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법적 성질은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합의 해제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거든요. 채무 불이행이 없더라도 쌍방 간의 합의로 해제할 수가 있고요. 또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니까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는데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돌려줄 돈이 금전인 경우에 법정 해제는 이자를 붙여야 되지만 합의 해제는 이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 규정이 합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합의 해제에도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취소 해제 조건 처리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해제권에 발생해가지고 약정 해제권, 약정 해제 사유가 나옵니다. 물론 당사자의 약정으로 다양하게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재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는 대표적인 약정 해제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건 우측 하단에 뭐죠? 법정 해제죠.
자, 계약은 언제 해지할 수 있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채무 불이행하면 해제, 해제하면 채무 불이행 이렇게 떠올려야 되고요. 자, 채무 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지체죠. 자, 이행지체는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채권자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해야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최소한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에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 날 와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정기행위를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상대방이 안 하겠다고 명백히 의사를 표시했다면 굳이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첫째,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달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전화 와서 안 하겠대요. 안 하겠다는 놈을 위해서 굳이 이행기까지 기다렸다가 해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당장 해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바로 뭐할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그 사람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채무 불이행이고 그래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사람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 하겠다는 놈을 위해서 굳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행 불능입니다. 이행 불능도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불능이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니까 채무 불이행 문제가 아니고요.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위헌부담 문제지 채무 불이행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행 불능도 할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할수 없어서 못하게 된 사람을 위해서 굳이 이행기까지 기다렸다가 최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또할수 없어서 못하게 된 사람에게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라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은근히 중요하죠.
세 번째, 불완전 이행입니다.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자, 불완전 이행도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만약에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나후에 나중에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지금도 불가능한 거 나중에 추후에 완성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면 이때는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채권자의 수령 지체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있다는 입장이에요. 수령할 채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을 하지 않는다면 수령을 지체하고 있다면 이것도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이때는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데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수령할 것을 최고하고 그래도 수령하지 않아야 그때 비로소 채무자 측에서 해제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총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더 기억하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채무 불이행이긴 하지만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전기세 3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요. 30만 원을 안 준다는 이유로 그 아파트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정 변경이죠.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앞에 신의 성실 원칙을 할 때 했는데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자,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요건을 판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권을 인정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어요. 따라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교재 보시면 545페이지 법정 해지권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549페이지 상단까지 나와 있는 거죠.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해제권 행사가 나오죠. 행사의 자유. 지 마음이다. 행사할지 말지 지 마음인 거고 행사의 방법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 상관이 없어요. 특히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 해제도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서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성이죠. 자, 불가분성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다수 당사자 문제죠. 우리가 지효권 할 때 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잖아요. 계약을 해제하는 것,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해제권의 행사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돼. 반대로 해제권이 소멸이 되면 더 이상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의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면 더 이상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거죠. 자, 해제권 행사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하게 되고요.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해제권이 없어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제 효력이죠. 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돼요.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을 해야 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연 5%에 반드시 뭘 붙이죠? 이자를 붙이게 되죠. 물론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라 하더라도 이자 붙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약을 왜 해제했냐면 채무 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해제된 후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또다시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손해는 이행이익배상인 거죠.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해인 것이고 그 이행이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특이한 점이 있는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라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됩니다. 근데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어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순서가 중요하겠죠. 자, 이 사람이 이해관계를 갖게 될 시점이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이 사람은 선, 악, 불문하고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선이어지만 보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제3자 개념과 관련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 이전 등기를 안 했다.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채권의 양수인이죠.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은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된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교재 보시면 계약의 소급적 실효해가지고 물권적 효과서, 채권적 효과서 나와 있는데 우리 판례는 물권적 효과서래요. 무슨 말이냐? 매매가 모여면 등기도 모여죠. 따라서 계약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가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그 즉시 자동으로 모아두어 등기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3번 해제 소급효의 제한은 요 제3문장 문제죠.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원상회복 의무에서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꼭 이자를 붙입니다. 또 3번 별도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손해는 이행이익배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4번 해제 효과의 동시이죠. 자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이행관계죠. 따라서 해제가 됐다는 이유로 원상회복해야 되는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인데 우리 판례는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동시이행관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해제가 된 후에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동시이행관계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 1번 존속기간이 있다면 그 존속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고요. 만약에 존속기간이 없다면 상대방은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 해제권 행사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해제하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원상회복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해제권자 스스로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한다면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목적물을 해제권자가 멸실훼손시키거나 가공을 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3번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보신 기본 확인 문제에서 작년도 문제가 나와 있죠. 요 해제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참 잘 냅니다. 자 보세요.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면
원시적 점보불능은 무효니까 그 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점이죠. 2번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죠. 다시 말하면 채권자의 죄송합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죠. 자,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되면 이행불능이고 채무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또 계약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3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인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됐어요. 자, 그러면 위험 부담이고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잖아요.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채권자의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지했으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이니까 해지에 대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시이행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요네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요 문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계약의 해지입니다.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임대차에서 봐야 되겠죠. 일단 계약의 해지란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를 장래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하고요. 해지는 일단 약정 해지권이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법정 해지권이 있을 텐데 이러한 법정 해지권의 경우에는 임대차나 위임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임대차와 위임에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정 변경 이러한 해지권의 발생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적 계약 관계의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위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특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증 계약이죠. 자, 보증 계약에 대해서 사정 변경을 위로 보증인은 그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그 보증을 쓴그 채무가 금액이 정해져 있는 확정 채무인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보증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확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지권 행사 방법 특별한 제한이 없죠.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불가분성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행사하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해지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해지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효과입니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해지는 유효한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소급해야 하니까. 다만 두 사람 관계를 청산해 줘야 될 의무는 있고요. 또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겠죠. 까지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기본 확인 문제고 기본 확인 문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풀어보도록 하죠. 매매 계약의 법정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지하고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이죠. 맞네요. 2번 해제권자의 과실로 계약 목적물이 현재 훼손된 경우 그러면
스스로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처한 것이니까 해제권이 소멸되겠죠. 해제권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맞춰진 토지를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자에 대하여는 해제 효급표로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럼 보자고요.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맞춰진 토지를 압류하고 등기까지 마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니까 등기까지 했으니까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맞는 질문이겠죠. 4번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착오에서 많이 했죠. 해제를 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해서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5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오로지 이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만약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죠. 그죠? 답부터 먼저 볼까요? 작년도 문제인데. 자,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민법 규정이 적용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없더라도 합의 해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원상회복을 할 것이 금전인 경우라 하더라도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뭘 빼고요? 제3자 보호 규정만 빼고요. 따라서 5번. 합의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해제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니까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고요. 2번. 계약의 해제율에는 원상회복 청구권은 채권이겠죠. 따라서 소멸시효가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해제율에는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의무, 반환 의무와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 의무의 범위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상회복을 왜 하는 거냐면 이행한 것은 원인 없어졌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선인 사람은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고 악인 경우에는 전부거든요. 근데 해제 경우는 그런 게 없다. 이 성질이 원상회복이 부당이득 반환이긴 하지만 선악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전부를 돌려줘야 되는 것이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매도인은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한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에 감유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 소급표로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이기 때문에 선악불문하고 보호를 받겠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답입니다. 계약 해제 보시면 알다시피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약 각칙에서 매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